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제 9일 남았습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대선에 막이 올랐는데 야권에선 단일화 문제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그 틈을 파고드는 모양새입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이름이 기호 순서대로 찍힌 투표 용지가 쉴새 없이 인쇄됩니다. 후보 숫자는 14명 그대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양측이 내탓 공방을 하며 더 멀어진 상황인데 이번에는 안 후보 측이 반박 회견을 열어 진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단일화를 이야기를 하고 국민의힘은 흑색선전을 해대는 이중 플레이를 보면서 누군들 진정성이 있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윤 후보 측은 우선 자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책과 비전에 집중할 태세입니다. 다만 윤 후보가 정권 교체를 위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안팎으로 여전히 단일화 요구가 높은 만큼 문은 열어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통합도 이뤄내 주시고 또 정권 교체도 이뤄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야권의 갈등 속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도입, 선거제도 개편 등을 민주당 당론으로 이끌며 제3지대에 손짓했습니다. 87년 체제를 넘는 정치 교체로 통합 정부를 이루자 동의하는 모두와 빅텐트를 치는 겁니다. 정치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통합입니다. 갈등과 보복, 대결과 혐오의 정치로는 위기 속 국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일단 무반응,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선거용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정치 교체와 통합 정부를 이룰 구체적인 실천 약속이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